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딜라이브 뉴스 시작합니다. 파산 위기를 겪고 있는 명지 학원이 교육부의 규제 완화로 회생 여지가 생겼습니다.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더라도 교비 회계 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을 바꿨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명지 학원 측은 기존 수익용 재산에 더해 유휴 토지를 매각해 부채를 변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파산 위기에 명지 학원이 내놓은 회생 방안은 유휴 재산을 처분해 빚을 변제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회생 계획안은 지난해 법원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교육부 방침에 의거해 교육재단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한 재산만큼 현금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명지 학원의 능력상 현금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기존 방침을 완화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입니다.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하더라도 교비 회계 보전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명지 학원이 유휴 재산을 매각하더라도 교비 등으로 현금을 채워야 할 의무가 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가액 보전이 필요했었어요. 그거 이제 잘못됐다라고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이로써 명지 학원의 회생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그간 학원 측은 1,800억 원의 수익용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육부 규제에 막혀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총 부채 2,400억 원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여기에 용인에 있는 유휴 토지 20만 평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해 나머지 600억 원도 갚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교육부나 법원이 명지 학원 측의 이 같은 회생 계획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회생에 실패할 경우 학원 재단에 속해 있는 명지 대학교 등 소속 기관과 재산은 파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은 성북구는 주민들이 살다 떠난 빈집이 늘고 있는 실정인데요. 장시간 방치된 탓에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북구의회에선 빈집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기됐습니다. 박선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북구 성북동 226의 107번지 일대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 성곽과 인접해 고도 제한으로 집을 마음대로 지을 수 없고 지대도 높아 사람들이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인 없이 방치된 빈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습니다. 오랜 시간 빈집이 방치되면서 주택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붕괴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성북구 의회에선 지역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빈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집행부가 빈집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구청장이 빈집 실태 조사 및 정비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북구는 지난 2018년 시행한 빈집 실태 조사 결과 지역 내에는 180여 채의 빈집이 있는 걸로 보고됐고 이 가운데 붕괴 우려가 큰 빈집에 대해선 철거할 것을 소유주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굉장히 위험하다, 완전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그 저희가 22가구가 발생을 해서 구의회는 빈집은 도시 미관 저해와 범죄 장소 제공, 주민 안전마저 위협하는 만큼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재차 주문했습니다. 성북구는 빈집 주변에 대한 방범 활동 강화와 우범지대에 대한 출입 통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하였다면 실태 조사 현황과 정비 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좀 범죄 우려나 아니면 좀 주민들 불안해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를 좀 출입을보다도 시근잡지 이내에는 통제할 수 있는 여러 방식, 그런 파출소와 연계해서. 성북구는 서울시 모든 자치구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며 지난 조사 후 5년째인 2023년도에 보다 철저한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골목길과 같은 이면도로에 설치된 보안 등은 범죄 예방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장이 나도 파악이 어려워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광진구에서는 원격 제어가 가능한 사물 인터넷 보안 등을 도입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보안 등.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만큼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마다 보안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광진구에 설치된 보안등만 9천여 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역할에 비해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이 문제. 고장이 나도 인근 주민들의 신고 없이는 파악이 어려워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로 인한 민원이 한 달 평균 1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황 이렇자 광진구가 사물인터넷 기능을 갖춘 보안등을 도입했습니다. 보안등이 고장나면 주민이 직접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IoT 보안등을 결제 설치함으로써 보안등 고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속히 고장 수리를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센서가 부착된 IoT 보안등은 실시간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 온라인으로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지 않아도 고장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점등과 소등 시간까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점소등을 원격으로 조정해서 가능합니다. 특히 저장된 데이터를 통해서 고장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구는 구비를 확보해 IoT 보안 등 교체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광진구의 경우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만큼 안전한 밤길 환경 조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2,300여 개의 보안 등이 교체 작업을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530대의 보안 등이 추가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혜진입니다. 강남구의회 정례회에서 의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는데요. 엄종규 기자가 내용 정리했습니다. 발언대에 오른 이양숙 의원은 강남구의 중점 구정 운영 방향인 그린스마트시티의 보안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폭우 피해에서도 볼 수 있듯 기후위기가 현실화된 만큼 그린스마트시티 구상에 있어 탄소 중립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미흡을 꼬집었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제 중요한 시대적 과오가 되었습니다. 이 과제를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환경과가 그 중심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업무 보고에서는 환경과는 기존 사업명의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만 추가했을 뿐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과 방향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복진경 의원은 드론을 통한 안전진단 상시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강남의 경우 노후 건축물이 늘고 있는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노후화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의 인력을 위한 육안으로 점검과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고층 건물을 빠짐없이 진단하기를 불가능하다고 이제는 드론 안전 점검의 체계를 상설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회자 의원은 재난 관리 체계의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재해복구와 구호에 치중한 현 체계를 예경보체계 강화 등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해복구와 구호에 치중하는 것이 개발도상국형 재해대책이라면 예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재해지도를 활성화하는 작업은 선진국형 재해대책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 강남구는 이제 사후대응이나 복구가 아닌 재난의 사전예방을 통해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도 의원은 투사 아스팔트 도입과 하수관로 정비, 소규모 공원 조성 등을 통한 효율적인 빗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
마포구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499억 원 규모로 안전 강화와 문화 발전에 방점을 뒀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민선 8기 마포구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체 449억 원 규모, 순세계 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그리고 세외 수입 증가분을 활용해 예산을 짰습니다. 세출 편성은 주요 사업에 대해 추가 소요 예산 배분과 국민에게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고심하여 재원 의 한도 내에서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안전한 도시와 관광문화도시, 복지수요 대응에 방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43억 9천만 원을 편성했고, 보도환경과 도로 정비에 7억 6천만 원, 지중화 사업에 8억 8천여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소규모 주택관리지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도 2억 원가량 편성됐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우저축제 행사비를 2억 원 배정했습니다. 구청장 공약 사업이었던 난지 복합 문화관광단지 연구 용역비 2억 원도 책정했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생활 지원비에 37억 9천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사업에 19억 8천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포구 의회는 구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즉각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종합 심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7일 마포구의 추경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서연입니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돌봄 사업의 위탁 방식을 변경하면서 학부모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중구인데요.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되어 온 구지경 사업이 3년 만에 다시 민간 위탁으로 추진되면서 학부모들과 업계 종사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관내 어린이집을 지경으로 전환한 중구. 공공 돌봄과 교육을 강조한 겁니다. 초등 돌봄 교실까지 이어진 자치구 직영 운영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와 연장학습비, 교직원 처우 개선 수당을 구 예산으로 지원했고, 초등학교 돌봄과 방과 후 학교에도 구청이 개입해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중구는 3년 만에 다시 어린이집과 초등 돌봄 사업을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이라는 기관이 일단 교육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는 업무를 구청이 전문적으로 잘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교육 업무는 교육기관에서 하는 게 맞고 저희 구청에서는 그걸 잘 지원하는 업무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그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이와 학부모가 만족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바꾼다는 것. 직영화가 되면서 저희 아이들 활동비 그리고 현장학습 비용이 다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집에서 먹는 음식도 심지어 100% 유기농이 아닌데 중구청에서는 3개 반찬에서 식판도 바꾸셔가지고 4개 반찬을 주면서 간식, 아침 간식, 오후 간식, 점심 다 유기농으로 주시거든요. 올해 1월 중구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직영 어린이집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학부모의 92.5%가 만족한다는 내용으로 직영으로 전환한 2019년 이후 학부모와 보육교사의 만족도가 매년 상승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 중구청은 직영 운영에 문제가 있어 민간 위탁으로 다시 전환한다는 입장. 이유는 전문성의 한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져 차별화된 보육 서비스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어린이집 인사권 축소로 교사와 원장의 갈등 사례가 늘었고, 이는 민간 위탁을 통해 효율적 운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보육과 교육 전문성이 늘어나고 인사 노무 부문도 더 효율적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위탁업체 선정도 꼼꼼히 한다는 중구. 하지만 학부모들은 민간 위탁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줄어들 거란 우려를. 적어도 그런 건 있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 선생님들을 뭐 누군가를 뽑거나 이럴 때 좀 더 투명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돌봄 종사자들은 구청이 이미 민간 위탁을 전제로 고용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더니 이제 어제부터 뭔가 되게 강경책처럼 이렇게 와서 통보식으로 말씀을 하고 가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내년 2월에 만료되는 직원들이 많은데 전부 계약 만료되면 이제 끝나고 정규직 직원들은 이관됐을 때 고용 승계를 위해서 본인들이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알아서 살 길 찾으라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게 고용이 진짜 불안에 떨면서 지금 저희가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키움센터 학교 안 밖에 이제 채용된 선생님들이 그러면 종사자 이 100명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아무런 기약 없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좀 그게 좀 제일 불안하죠. 하지만 중구청은 이 부분 역시 기울하는 입장입니다. 고용 승계를 위한 논의를 서울시 교육청과 진행할 예정이고 학부모 필요 경비나 친환경 급식 등의 지원도 이어질 거라는 것. 교육부의 초등 전일제와 서울시 교육청의 돌봄 시간 확대 정책이 추진되면서 관련 예산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구는 조만간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이지만 민간 위탁 방식은 고수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와의 입장차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회의장에서는 상암동 소각장과 관련한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진행됐는데요. 현장에 있던 주민들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200여 명의 주민들은 문 밖에서 피켓을 들어올렸습니다. 지난 11일 촛불 집회에 이어 이번에는 시의회 앞에서 상암동 신규 소각장 건립 계획 백지화를 외친 것입니다.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05년부터 서울시 5개 자치구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마포구에 소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또다시 그곳에 그것도 더 크게 소각장을 지어 서울시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처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완벽하다고 해요. 그렇게 완벽한 거 지어주세요. 그래서 각자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안고 살게 하지. 왜 서울시의 모든 쓰레기는 버리는 것서부터 소각 태우는 것서부터 왜 다 마포구가 받아야 되는지 그게 어떻게 공평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주민들이 참관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소각장 후보지 관련해 5분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여당 야당 의원 할 것 없이 소각장 부지 선정과 관련해 서울시의 기습 행정을 비난했습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한 곳도 자원한 지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피시설, 혐오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민한 문제를 평가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 숙성 과정 없이 일방 통보식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은 시민을 무시하는 독선이며 구시대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와도 어떠한 사전 협의 없이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기습 발표를 한 것입니다. 독재 정권에 선언하실 법한 밀실 독단 행정을 한 것입니다. 특히 마포구를 포함해 기존 소각장에 있는 4개 자치구는 제외하겠다던 서울시가 왜 갑자기 방향을 틀었는지 캐물었습니다. 기피시설 대원칙인 지역 형평성을 위배한 불공정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기존 소각장이 있는 4개구는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마포로 밀렸는지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도 없는 22개 자치구 중에서 선정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시장, 기피시설 대원칙인 지역 형평성을 위배한 불공정한 결정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한 상태. 공람 이후 다음 달 21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을 계획이지만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서연입니다. 서울시가 지하 대형 배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온오프라인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엔 학계, 산업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요.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의 효과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1년에 보름 정도만 사용한다며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동작구에서는 시간당 141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기상 관측 11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목숨을 잃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하에 대형 배수 터널을 설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명 대심도 빗물 배수 시설. 서울시 수해 예방 토론회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먼저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강수량을 85mm에서 최대 110mm 이상 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저지대 등 중점관리 지역을 설정해 수해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한 목표를 100mm로 잡더라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강남역이라든지 그 대치역이라든지 이런 침수 취약 지역은 중점 관리 구역으로 선정을 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수방 시설에 대한 용량을 키운다든지 대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반면 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수천억 원을 들인 만큼 침수 피해는 줄겠지만 정작 터널 사용 기간은 보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토론자로 나선 이동섭 연구위원은 해법으로 유료 지하 터널을 제안하며 지하 하천의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예산 대비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활용 기간이 매우 제한적인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도로 터널로 활용하다가 홍수 발생 시에만 배수 터널로 활용하고 이후에는 다시 도로 터널 복귀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학계와 산업계, 연구원, 시의원 등이 참여했고 전체 내용은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이달 19일부터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언이 3, 4차 추가 접종에 활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스카이코비언 백신의 접종 범위를 1, 2차 접종에서 3, 4차 접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카이코비언 백신은 효과성과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19일 월요일부터 사전 예약 누리집과 콜센터에서 예약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카이코비언 백신은 4주 간격으로 총 2회 접종합니다. 노바백스 백신처럼 백신 제조에 활용하는 합성 항원 방식으로 비교적 이상 반응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딜라이브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